안녕하세요. 먹튀즈 요사원 배갑습니다. 이번에 토토사이트 파쿤이라는 먹튀즈 제보가 확인되어 정황을 살펴보니 입금을 유도하고 있는 악질 먹튀 사이트로 확인되었습니다. 갑자기 먹튀 사건 피해자에게 문자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난생 처음 본 사이트에서 보유금이 남아있다고 하며 환전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아 접속을 해보니 정말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의 입금 유도 먹튀 사이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자료를 보시면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가 남아있다고 문자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까지 포인트가 소멸될 수 있다며 압박을 주는 듯한 멘트도 함께 남겨져 있고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시면 어느 누구든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클릭하게 될 건데 그때부터 지옥의 시작입니다. 접속을 해보니 정말로 보유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보유금액을 환전하려고 하니 롤링금액 100%를 채워야지 가능하다고 말하며 스포츠 게임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답은 스포츠 베팅으로 당첨되어 금액이 높아져야 자신들이 챙겨갈 수 있는 이득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기를 조작해서 미적중 경기를 적중으로 바꿔놓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첨되어 환전 신청을 하면 정회원 등록, 계좌 등록 비용 등을 요구하면서 보유금액의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요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큰 액수에 눈이 멀어 조금씩 시키는 대로 입금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입금한 금액을 차지를 해봤자 벌써 배는 떠난 상태이니 항상 유념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먹튀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 베가스.com 검색하신 뒤 확인하시고 다른 업체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기프티콘 또는 인증업체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허위 제보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심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